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야에서 첫 새벽이 시작되는 운명의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보신각 인근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온 수십만 인파와 또 1년 중 최고의 대목을 잡기 위한 일명 떴다 장사꾼들로 일대 전쟁을 치렀고요. 일출 명소 아차산에는 범띠해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호랑이 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청년에 희망가를 부르는 대금도사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소동 만발한 새해 맞이를 VJ 카메라가 발빠르게 포착했습니다. 이때만을 기다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09년 미련 없이 보내고 희망찬 2010년 얼룩으로 반겨라. 호랑이!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온 천하를 얻은 것만 같아요.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가 울듯 기운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밤 대한민국은 들썩들썩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보다 더 황홀한 2010년 첫 순간이 지금 공개된다. 매년 서 달콤한 밤 약속이라도 했나 대한민국 남녀노소 총각 앞으로 총 집합된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여자친구랑 마지막 날이랑 첫날 함께하기 위해서. 좋아요. 북적북적이고. 지하철역도 전쟁통이오 난립 없어? 일부러 왔죠, 일부러. 이런 맛에 오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해피데이요. 해피데이요. 오늘만큼은 먹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 종각역에서 하차하니 평소엔 한산하던 화장실도 북새통. 아, 좀 급한데. 아, 사람이 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청아한 제야의 종소리 한번 듣겠다. 열일 제치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이네. 상황이 이러하니 뭐 찾게 따겠거니 전화도에 벌나게 친구 찾는다. 제가 먼도 영하 20도 그야말로 살떨리는 강추위. 허나 대전에서 상경한 우리의 열혈 청년들 추울수록 보람이 커진다나 보라나. 네, 내년부터 한국 방문회 해여가지고요. 이 핫팩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홍보하려면 든든한 옷은 필수. 또 음성 끼입었구나. 여기 옷 4겹. 4개 만점 댄서는 동양군 잡는 무기여 살아가는 내님은 칼바람 잡는 승부사. 저희 안 추워요. 내 소망이 뭐라고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는 거예요. 아, 건강하잖아. 건강해요? 제 아무리 뜻깊고 멋진 보신각종 행사도 사고 나면 말짱 도로목. 시민 안전 위해 경찰들 총 집합하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사수한단다. 아, 오늘 12월 31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혼자 경비 차로 나왔어요. 내복 두 개 입어서 안 춥습니다. 안쪽으로 내려가세요. 좀 들어가 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지난해의 아쉬움과 오는 해의 흥분을 간직한 사람들이 죄에 다 모였으니 설마하는 순간 사고 나고 아차하는 순간 시비 붙는 게 다반사. 아니, 벌써 한껏 벌어졌구만. 매년 12월 31일 보신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니 인근 포장마차도 팔디딜 틈이 없다. 되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30분이요?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여 종소리도 식후경이라. 밥심 없으면 못 버티니 일단 먹고 볼 일이다. 아, 속이 든든해요. 종소리도 잘 들으니까 먹고 일단 그걸로 가야죠.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뭐니뭐니 해도 어묵. 뜨끈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꽁꽁 얼었던 온몸이 어머나 좋다 좋아 아주 좋아. 1년에 한 번씩 두 가지 세트 제야 종소리 들으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포장마차에 들려갖고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 이거 먹고 가요. 많고 많은 손님 중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열분. 여기서 웬일이세요? 정민 선배 안녕. 아니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여기 조금 있으면 12시에 보신각 타종할 때 라디오로 중계차 연결합니다. 하기 전에 배고파서 잠깐 들렸습니다. 어묵 끓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건 기본이 일명 김떡순 씨라 불리는 김밥, 떡볶이, 순대 삼총사 주문 쇄도하니 손실 틈 없다. 12월 31일은 1년 중 최고 대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구를 바꿔쳐라. 주인장 주문이 제대로 통한 걸까? 손님들도 먹고. 사장님 주머니 두둑해지는 유쾌한 소리 들려오니 아싸 좋다 좋아. 이게 바로 행복이여. 왔다. 오늘은 진짜 돈 들어온 날이여. 겁나게 재밌는 날이여. 추워도. 2009년 마지막 밤. 흥행의 주역으로 우뚝 선 행운의 주인공 또 있으니 보신각 인근의 한 맛집 드시겠다. 수많은 경쟁자 물리치고 인기스타 된 사연인즉 엉덩이만 살짝 들고 일어서면 보신각 주변 전경은 티보니요. 사람 구경은 보너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막힌 진 풍경이 펼쳐진다. 今天来的要来看敲钟的运动的。
일찌감치 자리 잡은 행운의 손님들 명당 사수 기념 러브샷. 아, 남자친구랑 친구들이랑 같이 종 치는 거 보러 왔어요. 엄마가 허락했어요. 내 복 많이 받아. 아이고, 나도 한번 안 될까? 대박집에선 손님이 지켜야 할 덕목 아닌 덕목도 있다는데 금방 먹고 나가려고요.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 전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도 역부족. 12월 31일만 되면은 저희도 진짜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들 이제 그만 오시려나 하면 또 덕달같이 밀어닥치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고민과 걱정 생겼단다. 소스 지금 한 칸 정도 만들어서 내려주고 지금 재료가 떨어져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운명 죄각각 다르듯 보신각 인근 가게라고 모두 다 대목은 아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것도 부지기수. 오늘 같은 초절정 대목에 손 놓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여기 봅시다. 저 인간을 들면서요. 텅 빈 가게를 보니 마음까지 텅 비고 가슴까지 시리던다. 또 다른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망 좋다 소문났던 이곳도 180도 전세 역전. 한 50명 정도 예약했는데 다 취소했어요. 이 가게는 거의 손해봤어요.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천정부지 명당 몸값이 하루아침에 추락했단다. 한편 보신각일 때는 나수나장으로 변신. 좋은 자리 찾아 산만리 게릴라 작전의 위험천만 당장 넘기까지. 행여 사고라도 날까 경찰은 초긴장 상태. 이런 신랑이는 해를 넘어 아침까지 이어진다라 뭐라라. 오늘 날씨할 것 같아. 같은 시간 인터넷 출시를 통해 선발된 영광의 얼굴 타종 인사들이 모였는데 사연도 소감도 가지가지. 육군 화자를 왕으로 선발되게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 네, 현재 265회 했습니다. 아. 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 저한테 정말 행운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막 있는 것 같아요. 8000m 정상을 가려고 지금 마지막 캠프에서 지금 정상을 가서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분. 타종 인사들은 신속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버스로 이동하는 게 불문율이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달릴 수 있다니 이것도 횡재라면 횡재가 아닐까? 지금 화부 떴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5분 열을 달리면 행사장에 도착. 발빠르고 눈치 빠른 몇몇 사람들은 타종 인사의 얼굴을 보겠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태세인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접근 금지란다. 이때만을 기다렸다. 춘영이 이도령 기다리듯 오매불망 기다렸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보신각 인근의 한 식당에서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해넘이와 해맞이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소원을 적어서요. 풍선에 달아서 높이 날릴 거예요. 빨리 써. 꼭꼭 눌러 정성 거 쓴다고 소원이 이루어질까만 혹시 누가 아나 정말 이루어질지. 아리따운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12시 지금 한 1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10년 희망을 하늘높이 쏴라. 애군은 활활 날리고 행운은 활활 불러오는 우리 생애 최고의 새해가 밝았다. 어디 고래만 청춘하는 법 있나?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면 만사 오케이. 이제 가도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사귀자. 사랑이 올해는 더 더욱더 그 좋은 여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맞이가 꼭 시끌벅적 요란한 법 있나? 한 사찰에선 고요하고 경건하게 경인년을 맞이한다는데 내 인생의 행복뿐 아니라 세계 평화까지 기원하는 준비 중이란다. 지금 준비한 건 300개인데요. 켜놓은 거는 200개 정도 켜놓은 거예요. 새해를 2시간 앞둔 시각 묵은에 털고 오는 해 반기려는 사람들이 법당을 꽉 메웠다.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발언을 위한 108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의 시작은 깨끗한 과거 청산을 위한 108배 참회. 나를 낮춤으로써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죄까지 고백하게 만든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를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찌 후회 없는 지난 일이 있으리요. 이제라도 돌이켜 참회하는 게 다행이요 행운 아닐까. 아니 저기 근디 야 너 자자. 108배 많이 해봤어요? 좀 해봤어요. 오늘 안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108번째. 처음 1배엔 뒷짐을 새기고 마지막엔 소원을 담아 무사히 108배를 끝냈다. 각자 소원이 다르듯 절마친 소감도 다를 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저께 퇴원을 해가지고 108배 무난하게 이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108배 하시니까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저희 원래는 3000배도 해요.
2010년 소원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는 사찰 돌기 행사도 빠질 수 없다. 제 몸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촛불처럼 살겠다.